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타스캠의 102i 네. 10인 2아웃을 굉장히 독특한 인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오디오 인터페이스. 저희가 타스캠 처음으로 이제 렉타임에서 리뷰로 만나보는 그런 악기인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펙을 쭉 살펴보고 연결까지 잘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레이턴시가 굉장히 훌륭하다. 인풋 레이턴시가 아주 낮다. 초저 레이턴시를 자랑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베일에 쌓여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굉장히 답답해요.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이나믹 레인지 찾기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네, 처음으로 실패를 했죠. 네. 자, 오늘 시험곡은 어떤 곡이죠? 네, 84템포의 네. 라디오 헤드의 크립. 그렇습니다. 네, 라디오 연곡이죠. 사실 84템포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정도쯤일 그 정도, 것이다. 네. 크립 진짜 학창 시절에 참 많이도 듣고 네. 많이도 따라쳤던 그 노래. 그 스쿨 밴드 하면은 거의 한 번쯤은 그렇죠. 하고 넘어간다는 그 노래. 그러면서 동시에 라디오 헤드가 크립 때 크립을 라이브 때 몇 년 동안 부르지 않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라디오 헤드보다 크립이 더 유명해져서 맞아요. 하여튼. 라디오 헤드를 잡아먹은 노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라디오 헤드 크립 라디오 헤드 하면 크립, 크립 하면 라디오 헤드인데 막상 라디오 헤드는 크립을 부르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네, 되게 안 좋아했어. 그래서 라이브 부르는 라이브 때 진짜로 듣기가 어려운 네, 크립입니다.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좀 락곡을 좀 선택했던 이유가 실제로 그 타스캄 이거 102 그리고 아이랑 그리고 이제 208 아이가 리뷰를 보시면 기타리스트들이 리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오늘은 간만에 오랜만에 네. 일렉기타도 연결해서 옥스를 오랜만에 갔다 정말 왔어요. 오랜만에 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렉기타까지 포함해서 크립을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드럼 한번 찍어 주시죠. 드럼 한번 찍어 볼까요? 뭐 이런 패턴이죠. 이게 지금 약간 레이턴시가 512를 바꿔줘야 되겠어요. 너무 버퍼 사이즈가 적어가지고 살짝 쩔뚝쩔뚝 하는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요. 자, 볼까요? 그죠? 그죠? 네, 절름발이 드럼이 됐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뒤로 가서 이렇게 이거를 같은 네. 레이턴시로 같은 벨로시티로 그리고 이제 얘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 이 뒤쪽에는 열어줘요. 그리고 보니까 라이더죠.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또 퀀타이저 해야 되죠? 네. 자, 이제 딴 거 녹음해 볼까요? 네. 뭐부터 할까요? 베이스부터 하나요? 베이스. 네. 할게요. 가볼게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기타 가나요? 네. 어쿠스틱인가요? 일렉입니다. 바로 일렉으로 가나요? 네. 해볼게요. 빠박부터 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섹션이죠. 네. 네. 컨트랙터. 네. 대충치기. 네? 아까 라디오에서 좀 대충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어쿠스틱한테 가실래요? 저기 근데 마지막 네. 저기만 좀 찍어볼게요. 여기요? 네. 이 뒤로? 네, 그 뒤로 한번 좀 찍어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줄게. 그렇죠. 네, 좋고요. 없지만 어쿠스틱은 들어보기 위해 한 트랙을 네, 그렇습니다. 어쿠스틱은 하겠습니다. 그냥 받아야 좀 되는 의무성이 있죠, 저희한테. 네, 늘 모니터 때문에 받아야 하죠. 네. 네, 튜닝도 좀 대충 하고. 맞아요, 원래. 네, 이런 느낌이죠. 안 맞죠, 원래? 네. 맞아요, 기타도 영국 사람들은 더블링 안 합니다. 진짜요? 잘 없긴 하죠. 브릿팝은. 브릿팝에서 네. 진짜 더블링 하는 거 좀 찾기 더블링, 어려워요, 네, 그죠? 귀찮아요. 네, 가주세요, 연락하세요. 네, 그렇지. 귀찮아요. 네. When are you before? 아, 웃겨. When are you before? You in the eyes, I wish I was special, the suffocat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뒤에 한 번만 다시 불러볼게요. But I'm a creep. I'm a reason.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와, 진짜 안 맞는 듯 입는 느낌이다. 자, 최선을 다해서. 이게 왜냐하면 거칠고 성의 없는 느낌으로. 형님 이거 얼마 만에 불러보시는 거예요? 저 이거 20년 만에 불러보는데요. 그렇죠. 보통 네. 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걸 언제 불러? 그리고 이게 또 뭐 크립 가사 아시는 완전 찌질의 역사잖아요. 네, 그, 이거 네. 그런 감정으로 부를 수가 없으면 사실 이 노래 부르기 제대로 부르기 어렵죠. 이건 사실 중2병이 왔을 때 불러야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사실 그런 느낌의 노래라 막 이 흑역룡이 날뛰어야 되는데 중학교 때 제일 잘 부를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되네. 네. 못하겠어. 이제 순수하지가 않네. 이 거친 감성이 안 나오네. 그리고 뭐 사실 드럼도 제가 대충 찍었지만 이거 보면은 완전 빡 이러면서 쳐 사는데 맞아 세상 세게 치고 막 네 일단은 그 근데 착각 막 네. 이것도 네 그 온갖 막 허세 막 쪄들어가고 막 이렇게 쳐야 되잖아 이거 뮤직비디오만 봐도 그 뮤직비디오를 이제 클럽 공연하는 거 모아서 해놨잖아요 보면 기타리스트가 막 미친놈처럼 치잖아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뭐 완전 기타 뭐 부실 것처럼 자, 치는데 우리는 그 감성이 이제 안 돼서 아니 일단 그렇게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이 안 나죠 네 이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드라이로 그냥 들어볼게요 When you have it for Can I look you in the eyes Listen to special So fucking special But I'm not a creep I'm the reason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뭐 일단은 솔직히 네. 그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소리 정도? 맞아요. 어쿠스틱이랑 보컬만 들어볼게요. 네. 드라이입니다. When you have it for Can lick you in the eyes 자, 제가 조금만 더 올려 들어볼게요 I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widow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그렇습니다. 이제 그 편집을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웻 사운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When you have it for, can I lick you in the eye? Wish I was special You're so fucking special But I'm a creep I'm a reason What the hell I'm doing here I don't belong here 그러니까 지금 뭐 모니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초고역대라던가 이제 뭐 미들 하이도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그냥 미들이랑 미들이 좋아요. 그냥 일렉 기타에 최적화된 느낌. 그래서 리뷰를 그렇게 많이 했나. 그러니까 기타가
그 일렉 기타가 잘 들리는 영역대가 딱 미들 때였잖아요. 있잖아요. 네. 고기가 있고. 네. 근데 보컬이랑 어쿠스틱 기타에 우리가 원하는 하이대는 안 들리네요. 평소만큼 잘 들리진 않는다. 네네네네. 그냥 엔트리급에서 그냥 인풋의 종류가 많고 개수가 많다라는 게 메리트가 될 것이고, 뭐 어떤 음질이라든가 하이라든가 그런 어쿠스틱적인 마이크와 그 이제 보컬과 기타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선곡은 이렇게 하길 잘했네요. 일렉 사운드는 굉장히 두텁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튜버들이 괜히 기타 유튜버들이 많이 한 거가 다 이유가 있네요. 네. 네. 일렉 기타 사운드가 굉장히 잘 받아지는 네. 그런 악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208 아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냥 좀 더 저기는 이제 멀티 인풋 개수 자체가 네. 많으니까 좀 더 저런 활용도 면에서 좀 다르지 않을까. 208 아이도 다음 시간에 같은 곡으로 시연해서 혹시나 뭔가 다른 느낌이 있는지 네. 비교 시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미션은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